이어서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지난주까지 극단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극단주의의 광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극단주의가 광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광신하면 보통 우리는 종교를 떠올리잖아요. 종교적인 광신 외에도 광신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회현상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뭐 이념적 광신도 있죠. 파시즘 같은. 파시즘. 네, 한국의 태극기 부대. 네. 이런 게 뭐 이념적 광신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그런 것도 많아요. 음모론 광신.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윤석열. 윤석열이 그거 유튜버를 맹목적으로 네. 믿는 것도 광신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광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정신병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뭐 광신이라 하긴 힘들고 그냥 네. 정신병이니까. 망상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광신은? 망상이랑은 좀 다르죠. 아, 달라요? 네, 망상은 상상하는 망상은 거고. 망상은 정신병이라고 봐야죠. 아. 망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뭐 그렇게 말하면 또 광신도 그럴 수 있겠지만 망상은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것들. 아, 말이 안 되는 것들. 뭐 게임 속에 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내장을 가르쳤다든가 그런 거. 내게 좀 내가 계속 전파를 받는다 이런 거 있죠. 외계로부터. 네. 광신은 현실 실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거. 무비판적으로 믿는 거. 굳이 따지면 음모론 광신이 약간 망상기에 가까운 측면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광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막 보니까 네네. 거리에서 아, 보니까 많이 뵙고. 네, 저도 네. 며칠 전에 봤는데 막 진짜 빽빽 사람들 빽빽했는데 막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어떤 네, 분이 지옥 간다고? 네, 저도 기독교인인데 계속 그러면 더 안 믿어요 이랬는데도 뭐 완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 믿는 분들이 광신도가 많지 않냐, 광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보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광신적이진 않잖아요.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는 종교를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우선 보통 다신교보다는 일신교가 그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죠.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다신교 중에 하나인 불교는 분쟁을 일으킨 적이 거였거든요. 종교 전쟁 같은 걸 한 적이 없어요. 불교가 다신교구나. 다신교죠. 그 이렇게 불상 불상들이 많은 곳. 무슨 보살들이 있고. 보살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가 봐요. 뭐 물론 이제 불교를 제대로 믿는 분들은 신이 없는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두가 깨달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신을 상정한다 쳐도 신이 엄청 많아요. 관음상, 미륵불 뭐 등등등 한 명을 이렇게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는 아니죠. 그래서 불교도들이 창을 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불교 믿으라고 협박한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모두 다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근본주의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요. 20세기 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미국은 보통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죠. 이 사람들이 이때 20세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추진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나 정체성 등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론이 부정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막 등장하면서. 진화론 같은 게 이제 발전. 진화론 나오고 뭐 이제 아, 이거는 그래도 너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관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공동체도 막 해체되고 이러면서 이제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일부 개신교도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문을 걸어잠기고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오히려 속으로. 아, 광신의 시작이네. 광신. 네. 광신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믿어. 예를 들면 한참 미국에서 레이건 이후에 그 극성을 부릴 때 부시 이후에 극성을 부릴 때 학교에서 창조론을 교육하는 선생들을 쫓아냈잖아요. 해고했어요. 해고. 아 교육기관이 교육기관에서. 아. 네, 네. 왜냐하면 아니, 미국이 개신교 국가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아니라 근본주의가 네. 특색이기 때문에 아, 이 부시 일파가 근본주의자들이거든. 아.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미국에서도 개신교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미국의 지배층에 근본주의자들이 많다. 꽤 많다는 네. 겁니다. 뭐 십자군 전쟁을 떠드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한국에도 넘어오고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근본주의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건전한 기독교가 70%고 근본주의가 네. 30%라고 치면 한국의 선교를 한 쪽은 70%가 아니라 30% 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좀 문제가 많죠. 있군요. 네, 좀 문제가 경향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슬람권이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침략당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좀 다르죠. 네. 서구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네. 자, 원래 이슬람권과 서구 사회 사이의 관계는 이슬람이 문화와 문명을 전파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더 오래된. 네, 네. 훨씬 더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던 곳이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야만인들이었죠. 이 중동에 비하면 네. 서양에서 장사 좀 하려고 하면 다 중동 가서 사왔거든요. 향신료에서부터 그렇죠. 뭐 좋은 건 다 중동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서적 이런 것도 유실됐어요. 얘들은 잠깐 꽃을 폈다가 야만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나중에 그걸 어디서 다 갖고 온 줄 아세요? 중동에서 갖고 옵니다. 아, 중동에 남아있었어요. 중동의 도서관에 다 있었어요. 아. 이슬람 쪽에. 이슬람은 그걸 탄압하지 않고 다 보관한 거예요. 그걸 재번역해서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겁니다. 아하. 네, 르네상스도 그래서 중동발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게 번역되면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중동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문화의 강국이고 네. 이거 야만인들 맨날 도끼 들고 와서 산적질하던 야만인들 유럽 애들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총 같은 걸 발명하더니 와가지고 다 네. 점령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본 놈들 지배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어이가 없네. 원숭이 때 같은 놈들이었는데 네. 그 저것들이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미개한 놈들. 다 우리가 해주고. 다 전파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잘해줬는데 저것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점령해서 지배를 해. 용서 못하죠. 용서를 못하지. 근데 일본 놈들은 그래 36년 만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중동 지배는 계속됩니다. 네. 지금까지도 거의. 최근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분위기가 형성,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네. 서양, 뺏겼다, 서구 제국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그지같이 2등 국민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되찾자. 네. 저것들 몰아내자.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예요. 사실. 시작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는 저항의 입장에서 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게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극단적 아이고.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네. 왜냐 너무 화가 나니까. 네. 몰아친 거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도 등장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극단주의 경향으로 빠지는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독교 십계명 중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의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던데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십계명에? 저는 기독교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이 구절이 제가 없는 걸 베꼈겠어요? 그쵸? 있으니까 베꼈겠죠. 아니 있다면은 너무 찌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포용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 진짜 사실이냐라고 쓰셨는데 한번 해설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을 누가 썼을까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이 뭐 돌판에 새겨줬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뜯어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죠. 증거는 없죠. 모세가 썼을 모세가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모세가 썼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말을 전해들은 누군가가 다시 썼을 가능성. 구전되면서 그럼 성경은 하느님이 직접 썼을까요? 뭐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존재가 있다고 아니니까. 쳐도 네. 이거 받아가지고 막 쓴 거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이 쓴 건 아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기록한 거니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한 걸 기록한 거고 그 기록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판본이 달라지고 교정이 됐어요. 또 각색도 되고 어느 정도 왜곡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계명이든 성경이든
그걸 쓴 집필자, 그걸 만든 사람의 수준과 심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건데.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식이명을 만든 사람이 질투가 심한 사람인 거지. 아니, 너무 심리가 전형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질투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 하느님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손 3대까지 다 연좌제를 처벌하겠다. 이것도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모의 죄를 자식한테 물었죠. 근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이게 타당합니까? 이런 게 안 되죠. 하느님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자, 그래서 이런 명을 보면 근본주의가 아닌 개신교도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써 있지만. 네, 본질은 그냥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제 난 질투가 많은 신이야. 이거는 하느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서구 쪽에 개신교도 개신교 지도자들은 창조론도 안 믿어요. 7일 만에 창조했다는 거 안 믿어요. 그래요? 자유롭네요. 네. 그리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믿어도. 부활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런 것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핵심은 메시지. 그걸 통해서 전하려고 한 게 하여튼 뭐냐. 메시지가 뭐냐. 사랑 아니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지. 네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냐. 2일 만에 살아났냐. 또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는데 그것도 이거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뭐 얼마나 그 일주일만 사시는 전지전능한 사람인데 네. 신인데 뭘 쉬어요. 쉬기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완벽하게 매달리면 그게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이런 말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다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질투가 없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느님이 질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지. 하느님 질투 많은 신인데 왜 질투가 없다니 없다니 뭐 있다고 써있는데 나의 질투도 정당화 될 거 아닙니까. 하느님도 질투하시는데 나도 그렇죠. 질투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하나하나 다 믿으려고 하고 그럼 자기네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갖다 그거 붙이면 다 이거 말아 이거 여기 너 이제 죽이라 그랬어 너. 근데 또 다른 성경 찾으면 안 죽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건 못 찾았어. 안 찾아. 일단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진정한 종교인들은 성경이나 이슬람의 코란 같은데 자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깊은 뜻, 본질 이런 거에 이제 천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근본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는 신이고 이러면은 두려움에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그 이유가 두려움이면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하나님은 까불면 번개 쳐 죽이거든요. 해가지고 거의 그 토르급이에요. 해가지고 태워 죽여요. 그 까불면 그 재물 바치게 하고 막. 네, 그렇죠. 아들도 바쳐라 이러고. 네, 그러니까 맞죠, 맞죠. 예, 그 무섭잖아요. 이런 신은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세계로 확장이 안 된 거예요. 유대교는 그런가요? 네, 구약 성서를 기본으로 믿기 때문에 유대교는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잘 안 맞지. 이게 안 맞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해. 예수가. 예수가 등장해서 야, 여태까지 구약이고 나발이고 다 쳐. 저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치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느님이 얘기한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투 많은 신이 아니고 하느님은 사랑의 신이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종교를 이제 주장하죠. 이러면서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가 세계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죠. 아니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 그리고 나중에 그게 또 혁신돼서 개신교가 나온 거고. 그래서 유대교하고 카톨릭은 다르죠.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이런 애들이 카톨릭이랑 친해요. 걔네들 다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엄청 싫어해요. 싫어하고. 왜 싫어하냐.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니네가 예수 팔아서 죽인 거 아니야. 네. 유대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팔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유대교는. 아,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네가 죽인 것도 있고 그냥 여러 성각자 중에 하나로 보지 하느님의 아들로 안 봐요. 메시아로. 근데 개신교는 아니거든요. 하느님과 삼일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점이 안 맞아.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들 간의 갈등이 상당합니다. 거기는 그럼 화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개신교도들은 유대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합쳐지기가 힘들겠네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다 이렇게 나뉘어서 막 싸우면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유대교는 유대인만 믿어요. 확장이 안 되는 확장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진짜 몰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사람... 싶겠어. 네, 그래서 이스라엘 만든 거죠. 네, 그럼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 종교 문제는 진짜 접근하면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거를 이제 다루려고 한 건 아니고 광신에 대한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는데 성조기 부대 보면은 언젠가부터 네. 이스라엘기 같이 갖고 나오잖아요. 아, 이스라엘 네. 무슨 일이야 거의... 싶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국 기독교도 들이요. 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몰라요. 다 같은 팀이라고. 야, 그런데 아 유대인이 아니잖아.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개신교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기를 든다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 네, 아까 얘기했잖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에선 당연히 다른 거로 보는데 한국은 그게 네.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조기랑 이스라엘기 둘 다 들면 이제 종교 통합. 이게 한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냥 기독교의 원조 국가. 원래 같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기독교 원조 국가.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단순한 그거. 네. 대립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뭐 기독교 쪽에서는 거기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유대교인지도 모르고 네. 여기도 개신교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원조 국가처럼. 그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 읽다 보면 매 이스라엘 역사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이 원조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부러워하겠죠. 이 태극기 부대가 보통 네. 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민족한테 아부해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받드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싸고 도니까. 그러니까. 같은 야, 팀 같아. 이스라엘은 네. 되게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 엄청 싸고 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돼서 웃겨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같은 나라 아니야 둘이 뭐 이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 국기가 이스라엘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미국기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의 다른 네, 두 번째. 수 있어. 미국의 하나의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지 상태에서 그냥 드는 거네요. 그 이거를 광신으로 불러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미국이 이유 없잖아. 들면 다 좋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네. 아니 근데 진짜 요새는 일장기도 드시거든요. 네, 일장기도 드죠. 대 혼돈의 파티를 거기 지금 세계관이 다 대통합됐어요. 네. 아 이제 유행기 들어야 돼요. 일본만 들면 안 돼요. 이제 독일도 오지 지금 뭐 다 오는데 스페인도 오는데. 프랑스도 오고. 그 망국기를 들든 유행기를 들든. 망국기가 이제. 아니, 나토 유형의 나라들만 또 들어야죠. 아,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아, 근데 그걸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묶여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성조기 부대가 이스라엘이 네. 드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다음은 미국의 심리학의 문제점. 요게 다음 파트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잊지 마시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은 사연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긴 사연을 또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 저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짧은 사연 두 줄, 세 줄 괜찮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아주 우문 현답을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